반갑습니다. 탑아줌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벌써부터 마음은 바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주말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타파웨어에서는 9월달 제품 중에서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에서 레인보우 쿠커 제품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인기가 많은 제품 딱 두 가지를 세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레인보우 쿠커는 웍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웍인데 제가 아마 레인보우 쿠커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제품이 이거 아마 웍인 것 같아요. 예, 28cm고 5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얘는 생긴 것 자체가 도우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웍하면 이렇게 약간 각도가 너무 기울어져서 여러분들이 뭐 찌개나 찜 같은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얘는 국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찌개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찜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볶음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웍 자체는 매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매를 해보고 고객들이 이제 써보신 후기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만족도가 100%. 저희 레인보우 제품 중에서 만족도가 100% 1순위가 이 웍이에요. 이 웍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열판이 따로 없습니다. 통 7중이에요. 옆면과 밑면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돼도 열판이 따로 없어서 열 전도율이 엄청 빠르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 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안쪽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뚜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도움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쪽이 스텐이 이렇게 은백색이 나요. 저는 이 냄비를 거의 지금 한 15년 가까이 쓰는데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백색이 나게. 그러니까 냄비를 한번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써야 한 1년 뭐 벗겨진다던가 손잡이가 뜯어진다던가 이래서 계속 냄비를 바꾸시는데 얘는 대물림해도 되는 냄비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열원이 굉장히 적은 면에 닿아요. 적은 면에 닿는데 열 전도가 굉장히 빠른 냄비이기 때문에 어때요? 옆면과 밑면과 윗면이 똑같이 익는다. 그래서 똑같은 찜이나 여러분들이 국이나 찌개를 하셔도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빨리 국물도 우러나고 그러니까 한번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그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찜을 한다. 뭐 그 돼지고기 넣고 김치찜을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시간이 빠르고 김치와 고기가 익는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김치는 너무 무르고 고기는 덜 익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김치가 다 익을 때쯤이 되면 고기도 다 익어요. 그런데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정말 육질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밑면만 오중이다, 옆면이 뭐 오중이다, 열판이 따로 부착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얘는 통 7중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밑면과 옆면이 똑같이 익는다. 그리고 위에 뚜껑에도 열이 새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역시도 밀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이나 찌개를 하셨다 그러면 얘가 밖으로 열이 손실이 안 되고 김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런데 이번 달에 28cm 5L 웍 얘가 지금 정가가 84만 5천 원이에요. 가격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번 달에 멤버가 53만 2,350원에 드리면서 추가 증정을 하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매직키퍼 대형 레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전부 쳐서 여기다가 담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갈비 재서도 여기다 담아 놓으시고 나물도 해서 여기다 차곡차곡 담아 놓으세요. 이게 안으로 이렇게 냉장고에서 쭉 밀어 넣으면 공간 차지도 안 되고 굉장히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도 가격이 얼마? 52,000원짜리예요. 52,000원짜리를 웍을 사셔도 증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일에 타파웨어 레인보우 쿠커를 정말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주위에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딱 하나만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웍을 여러분들이 하나 써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레인보우 쿠커 중에서 가장
힘 주어서 권하는 게 웍이에요. 그러니까 웍 같은 경우는 한 분이서 두 개, 세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를 뭐 찜을 해놨는데 찜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찌개를 끓여야 돼. 예, 미역국을 끓여야 돼. 김치찜을 해야 돼. 잡채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웍은 365일 주방에 불 위에 얹어져 있는 냄비가 이 웍이다. 그래서 한 분이서 여러 개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으로 28cm 5리터 웍을 53만 2천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추가로 5만 2천원짜리 대형 매직키퍼 증정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여기 타파웨어에서 가장 큰 냄비예요. 38cm 8.5리터. 가장 큽니다. 브레이저 팬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하나에 가격이 지금 얼마냐? 97만 원이에요. 자, 97만 원. 예, 97만 원인데 이 냄비 같은 경우는 사실 평상시에 내가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평상시에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냄비. 네, 여기다가 찜. 조금 많은 양의 뭐 여러분들 뭐 도토리묵을 쓴다던가 잼을 만든다던가 갈비찜을 한다던가 뭐 깨를 볶는다던가 이거 다 쓰시는 거예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손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레이저 팬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고 그냥 신혼부부 아니면 우리 집은 두 가족만 살아 부부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웍을 많이 선호하시고 물론 두 가지 냄비를 다 여러분이 구입해서 쓰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조금 가족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레이저도 작대요. 이 브레이저도 작은데, 어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브레이저에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 전을 부쳐요. 전을 싹 부치고 나서 뭐를 해요? 볶음을 해요. 볶음을 하고 나서 뭐를 해요? 찜을 합니다. 찜을 하고 나서 뭐를 해요? 찌개를 끓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라이팬처럼 여러분이 쓰셔도 너무너무 좋다. 많은 양의 갈비를 구우실 때도 좋고, 찜을 할 때도 좋고, 볶음을 할 때도 좋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딸기찜을 만든다, 도토리묵을 쓴다 그러면 이 칠중 냄비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탕만 녹을 정도로 저어주시면 그 뒤로는 안 저어주셔도 돼요.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도토리묵 쓸 때는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토리묵 같은 경우는 톡톡톡톡 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냥 의자 딛고 서서 이렇게 젓다 보면 여기에 화상도 많이 입으신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정말 마술 같은 냄비입니다. 냄비 자체가. 그건 왜 그러냐? 옆면과 밑면과 윗면의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오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븐 요리도 이 냄비에는 모든 게다 가능합니다. 빵을 하셔도 좋고요. 그 어떤 요리도 이 레인보우 쿠커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가스레인지에 올라가죠. 예, 또두 번째는 인덕션 올라가죠. 하이라이트에도 올라가죠. 모든 열 원에 여러분이 그냥 마음 놓고 쓰셔도 돼요. 이 안에는 삼중사 스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가장 무독성 스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칠증으로 이 안에는 어떻게, 보온력, 쇠가 녹슬지 않고, 열원을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스텐이 이 안에 칠증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냄비 같은 경우는 그냥 좀싼 거, 중저가 쓰지 마시고, 지금 이 가격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정가로 얘기하면 고가죠. 근데 지금 세일을 하면 중저가밖에 안 돼요. 지금 이 97만 원, 100만 원짜리 냄비가 이번 달에 얼마? 61만 천 원이에요. 61만 천 원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냄비 10번 바꾸셔도 이 냄비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생 쓰는 냄비다. 정말 좋은 냄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구입을 하셔도 매직키퍼 대형 5만 2천 원짜리 같이 또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브레이저 팬, 그 다음에 웍, 가장 좋은 냄비, 타파웨어 레인보우 중에서 가장 좋은 냄비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중식도.
프로 아시아 시리즈에서 나오는 중식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 달에 너무 놀라운 건 뭐냐? 원 플러스 원이에요. 이 중식도가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칼질을 했을 때이 내려 꽂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끝에 앞쪽에 안 잘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칼날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을 썰다 보면 삑사리 난다고 그러잖아, 삑사리. 그래서 똑바로 안 쓰러지는데 얘는 굉장히 결 자체가 좋아요. 절삭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칼은 요즘에 그냥 평상시, 신혼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식도가 이번 달에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 대박이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줄여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면 두개 정가가 23만 원인데 멤버가 82,800원에 여러분이 두 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당 칼이 얼마예요? 41,000원 꼬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칼 갈고 여러 가지 칼이 사실 뭐이 칼, 저 칼, 없는 집이 없어요. 저도 칼만 해도 한네 종류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칼들이 있어요. 집에서. 손에 익은 칼. 바로 이 칼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썰어도, 파를 썰어도, 정말 절삭력은, 입이, 뭐 제가 좀입 아프게 얘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한번 구입을 해서 써보시는 것도 너무 좋다. 이렇게 연결 부분이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플라스틱이나 다른 뭐 스탠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서 칼날이 빠질 염려도 없고, 또 뭐예요? 굉장히 위생적입니다. 여기에 뭐가 낄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써도 이 칼은 이 칼인 거예요. 그래서 중식도도 원 플러스 원을 해서 가격이 얼마? 예, 멤버가 82,800원에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 나이프 야채 전용인데요. 야채 전용 이 칼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식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밑면에 올록볼록 올록볼록 엠보싱이 되어 있어요. 엠보싱. 야채 전용 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채 전용 칼은 저는 예전에는 뭐칼 하나를 가지고 고기도 썰고 야채도 썰고 과일도 썰고 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채 전용 칼 주세요. 중식도 주세요. 예, 육류 전용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지금 야채 전용 칼도 거의 다 비슷한데 이 밑면에 칼날 쪽에 홈이 나 있다. 엠보싱이 돼 있다.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쓸고 감자를 쓸 때는 여기 붙잖아요. 붙어서 여러분들 손으로 살짝 이렇게 띄시잖아. 그렇게 해서 또 채를 쓰는데 얘는 붙는 거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은 야채 채소도 아주 편하게 여러분이 예, 써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식도, 아니, 저 야채 전용 칼이 얼마냐면, 얘 역시도 지금 원 플러스 원을 해요. 원 플러스 원을 해서 옆집에 그 순자 엄마하고 나누셔도 됩니다. 따님하고 나누셔도 좋고, 그래서 얘가 지금 원 플러스 원을 해서 금액이 얼마냐? 27만 4천 원인데, 멤버가 12만 3,300원에 여러분이 두 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생적이고 칼날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칼이 내가 많아서 없어서 구입하는 건 아니죠. 옷을 없어서 여러분들 구입하시나요? 시대에 맞게 조금 더 개발된 조금 더 신제품 예 구입해서 써보고 싶으니까 옷도 구입하시고 냄비도 구입하시고 타파웨어도 구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석을 겨냥해서 이렇게 칼 고기도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혹시 칼이 없으신 분들은 중식도하고 야채 전용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또 가장 좋은 거는 가격 면에서 정말 저렴하게 나옵니다.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구입하시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28cm 5리터 웍 평상시에 365일 나와 있는 냄비, 예, 웍, 53만 2천 원에 여러분이 가져가시면서 선물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것도 5만 2천 원짜리 키퍼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번 냄비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하나 살 가격에 두 개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가격이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에서 3만 원 빠져요. 그런데 요거 하나 살 가격에서
두 개를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냄비 주방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주방에 냄비잖아요. 칼하고 일반 냄비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좋은 냄비 쓰고 좋은 칼 쓰고 계시겠지만 타퍼웨어에서 나오는 타퍼웨어에서 가장 자랑하는 과학적이다라고 저희가 말씀하는 레인보우 쿠커. 예, 중식도 야채 전용 칼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올 추석에는, 명절에는 여러분이 레인보우 쿠커와 타퍼웨어 제품을 쓰시면서 조금 더 편하게 주방에서 서 있는 시간 줄이시고 요리하는 시간 조금 더 줄이시고 편하게 하시는 조금 덜 힘든 그런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